안녕하십니까. DJ 할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기관차 모드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좀비들이 총을 쏘고 있는데, 좀비들이 총을 쏠 줄 알아요. 이거 건들면 안 돼. 절대. 아, 저도 당했네요. 기관총한테. 아, 좋단다. 아주. 가스. 자, 시작하자마자 수리탄. 아, 죽은 시체한테 수리탄을 또 던지는 저 시츄에이션을 보죠. 아프겠다, 그죠? 자, 똥 밟았네. 자, 저도 똥 싸고 부비트를 설치했습니다. 여기 앞에 노란색 보이죠? 이거는 아, 지뢰예요, 지뢰. 밟으면 뻥 날아갑니다. 자, 총 들고 열심히 으쌰 하고 있어요. 아주 차 불타고요. 난리가 아니야. 아주 정말 전쟁터가 따로 왔습니다. 자,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왜 이렇게 뭐라 해야지 박진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우리 레인보우 6나 뭐 그런 어떤 게임과 비교했을 때 그것도 5대5고 이것도 5대5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전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거, 그렇죠?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게임이 돌아가는 거를 보다 좀 더 빠르고 스피디하게 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팀 플레이나 뭐 이렇게, 왜냐면 5대5라고 해도 이게 2대3이나 3대2나 아니면 1대2 아니면 뭐 2대2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그 총을 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티컬 모드라는 게 이게 전략적, 전술적인 어떤 팀 플레이가 있어야지만이 점점 이제 고렙이 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. 요번에는 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게 무작정 하는 게임이 아니라 상당히 지형과 그다음에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. 자, 나라가 또 저 죽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약간 이제 유저들이 좀 많이 늘어났나봐요.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버벅거리는 게 좀 생겼거든요. 근데 좀 며칠 전에 좀 그랬어요. 어? 벌써 끝났네요. 이제 말하다 보니까 끝났습니다. 제가 이번 판은 이제 좀 게임보다는 제가 이제 택티컬 이 쿨에 대한 어떤 좀 재미난 부분 노하우를 알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. 제가 맨 꼴등이네요. 승자 83점, 패자 36점. 패자는 중국, 대만, 중국. 빨간 국가, 그 다음에 저희 특전 AAA가 그 다음에 35, 킬 5, 뭐 그닥 하여튼 그렇습니다. 자, 다음 판을 좀 기대하겠어요. 이번 판은 좀 심심하죠, 그죠? 어쩔 수 없어요.